아, 일단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예, 아, 꿀꿀. 이 새끼 아직도 안 왔어요. 예, 제가 오라고 한 시간이 9시인데 아직도 안 왔어요. 그래가지고 존나 빡치네. 아니, 아까 한 시간 전에도 거의 다 아갑니다, 와갑니다. 계속 그 말만 해. 그래서 바로 일단은 좀, 아니 무슨 대본이 아니고요, 진짜 대본 아니고요, 전화 한 번만 해볼게요. 예. 아, 이 새끼 그리고 번호도 안 가르쳐줬어 나한테. 바로 전화 한번 해볼게요. 너 어디야? 지금 집 앞입니다. 아니, 왜 이렇게 씨발. 아니, 멈추는 한 일이에요? 시간 전에도, 한 시간 전에도 앞이래며, 씨발려나! 그러니까 곧 도착하니까 좀만 기다려주세요. 아, 무슨. 나한 시간째 앞이야, 집 앞이야, 미친 새끼야. 빨리 와야 된다니까. 나 지금 방송 먼저 켰다니까? 형님, 그럼 메일 한번 확인해 보시죠. 매일? 전기 얼굴 좀 보자. 아, 존나 짜증난다, 진짜. 아, 약좀 줘봐. 지금 두통 온다. 4년째 보이스톡으로만 통화하는 사이버 망령들. 뭐야, 이거? 불화가 일상이라 믿을 수가 있나? 전기입니다. 우차마노 키키읗. 볼게요. 제 눈, 코, 입 보냅니다, 형님. 저를 찾아보세요. 수고하십니다. 아니, 씨발년아! 이런 걸왜 미친 새끼야! 이거 그러세요. 또라이! 평범하게 하자. 재발령 날부 떨려. 아, 이거 미친 새끼네, 이거 먹고 이거. 아니, 파티나 될 거냐, 뭐야. 이거. 아니, 눈, 코, 입을. 아, 이 새끼 왜 이러지? 여보세요? 아. 뭐야, 이거. 아니, 이런 걸왜 준비했어? 1번, 2번, 3번, 4번. 아, 자, 일단 여러분들. 일단 한번 맞춰볼게요. 일단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진짜 집 앞에서 계속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제가 한번 여러분들이랑 같이 한번 맞춰보도록 합시다. 예. 자, 일단 1번. 1번은 내가 봤을 때 이거 좀 약간 눈이 약간 효근인데? 전기 컨텐츠 자온 거야. 키키키읗 대견하네. 레게놈 키키읗. 1번 약간 이거 효근 눈인데 이거? 이거 아닌 것 같은데? 1번 빼, 아, 조세호. 조세호 느낌도 좀 나고. 자, 2번. 아니, 이걸 어떻게 맞추라는 거야? 일단 아닌 것부터 걸러봅시다. 자, 일단 1번 전 아닌 것 같아요. 예, 조세호 눈이라 그러니까 2번. 2번은 좀 누구 눈 같아요, 여러분들? 5번이지. 노가다 눈이잖아. 5번이라고? 5번? 5번 이건 내가 봤을 때 유아인 눈 같은데? 이거 5번, 6번, 7번, 8번. 일단은 여러분들, 제가 봤을 때 3번 아니고요. 4번도 아니야. 1, 3, 4, 5, 6번은 이게 내가 봤을 때 산이 눈. 7, 8. 아, 씨발, 눈. 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입, 아, 눈, 코, 입. 코 한번 볼게요. 코, 1, 2, 3, 4, 5, 6. 6, 아, 5번은 딱그 유아인이다. 5번은 딱 유아인이야. 유아인 눈, 유아인 코, 맞지? 유아인 이러고 찍은 사진. 제가 본것 같거든요? 1, 2, 3, 4, 5, 6. 잠깐만.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근데. 아, 코를 봐도 모르겠네. 자, 입 한번 볼게요. 입.
1, 2, 3, 4, 5, 6, 7, 8. 아, 유아인 맞자. 8번이 유아인이야? 유아인이, 8번 딱 유아인 입술인데? 봐봐. 8번 유아인 입술이야. 아니, 이거를 맞춰야 온대잖아. 6번 눈 기뉴다잖아. 어? 6번 눈이 기누다, 기뉴다라고? 아, 일단 있어봐요. 사닥치고 속아주자, 얘들아. 아, 이거는 도저히 봐도 모르겠는데? 아, 씨발, 전화 한번 할게요, 여러분들. 이거는 내가 봐도 모르겠어. 왜 이런 거를. 하, 잠시만요, 여러분들. 예. 전화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 입꼬리 쓱 올라가네. 피부 색깔별로 다 맞추면 나오지. 건호, 건호 게이야. 맞춰야와 생기다만 네. 아, 이런 걸 왜 준비한 너? 어? 건호 게이야. 이게 뭐. 저기요. 미친 인천 뚱돼지 씨. 제가 씨발 존망할 거라고 했죠. 예, 빨리 들어오세요. 예, 들어오세요. 예, 들어오시고요. 예, 들어오시고요. 자, 여러분들 전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전기입니다. 네. 제가 이렇게 야 의자 가지고 캠 앞에서 서게 될 줄은 몰랐는데요. 예. 자, 일단은 예, 여러분들 예 얼굴 야무지게 공개하고. 예, 방송하겠습니다. 예. 예. 아, 여러분들, 전기입니다. 와, 일단 너무 반갑습니다. 아니, 우리가 이제 그 약발방에서 이제 토크온에서 2017년도에 처음 봤던 것 같은데, 3년 만에 드디어 여러분들 얼굴을 보게 됐습니다. 예, 3년 만에. 근데 옷이 이게 뭐예요? 죄송한데. 죄송한데, 저 같은 찐따 새끼는 어중간하게 꾸며봤자 어차피 찐따기 때문에, 생각보다 확실히 사람이네. 캐릭터성을 잡자. 예, 이렇기 때문에 바로 생활 한복 입었습니다. 유튜브처럼 저도 가겠습니다. 예예예. 예, 예. 자, 일단은 예. 계량 한복을 입고 와. 잠깐만 랄프야, 나 그 내 거 옷 좀 챙겨줘. 나도 이거 예. 입고 와야겠다. 잠깐만 앉아 계세요. 저 옷 좀 갈아입고 올게요. 예, 나 이거 회색 입거든. 입고 올게요, 여러분들. 형님들, 제가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무슨 형님이 말도 안 되는 몽타주를 맞춰가지고 내가 등장을 하자. 누가 봐도 존망할 게 뻔히 보였거든요, 형님. 예, 그래가지고 제가 한 게 추천한 게 예? 형님이 자꾸 야 빨리 와 빨리 와 라고 이렇게 소리 질렀을 때 제가 그대로 네 가겠습니다 하면서 옆방에 나와가지고 뛰쳐가는 게 그게 진짜로 예, 주작 원탑이었는데 좀 아, 안타깝습니다 형님. 전기 존잘이네. 희다행이다. 아니요 아니요, 존잘은 아니고 예, 제가 못생긴 건 제가 제일 잘 알기 때문에 예, 그만 칭찬해 주세요. 애매하게 예. 생겼다. 미음. 자, 일단은 예. 예. 나 이거 비굴도 우산 때 입었었는데 좀 터질라 그러네. 살이 좀 쪘나 보다. 자, 일단은 자, 좀 가까이 앉으세요. 예, 좀 가까이 와서 좀 앉아 주시고요. 어디죠? 아, 이 여기. 아, 네. 예. 자, 일단은 정기랑 이렇게 또 만나게 됐는데 아, 일단 네네. 너무 반갑네요. 목소리를 나 진짜 나 존나 신기하지 않아? 우리는 계속 이제 소콘에서만 이제 이어폰으로만 듣던 목소리를 실제로 들으니까. 그죠? 아니 난 근데 진짜 놀랐던 게 네네. 원래 합방을 하면 좀 준비를 하고 준비 시간을 갖고 하는데 예, 예. 왜 이렇게 즉흥 통역만이 그만해 씨발이나. 바로 그렇게 자, 일단은 예. 나머지게. 자, 일단 여러분들 네, 좀 전자녀 소리 잠깐만 좀 꺼놓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의 만남이 진짜 너무 이게 네. 좀 뜻깊은 만남이기 때문에 그렇죠. 얘기를 좀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3년 만에 또 만났고 또 최근에 약간 좀 신경 변화가 좀 있어서 네네. 예, 원래는 진짜 만나자 만나자 해놓고 항상 안 만났었잖아요. 네네. 예, 왜 근데 진짜 유튜브 때문에 저 만나신 건가요? 유튜브 때문은 아니고 맞잖아. 들어보세요, 형님. 예. 네. 원래 일반인이 얼굴을 까면 인신공격만 당하고 토크온에서 개병신 취급만 당합니다. 이게 팩트예요. 근데 유튜브를 할 거면 얼굴 공개를 하고서 방송을 하는 게 나은데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이거죠. 제가 뭐 얼굴에 자신감이 있어서 지금 합방을 하는 게 아니라 간절함이 있어가지고 네? 이 병신 같은 반지하 바퀴벌레 나오는 이 쓰레기 통통 속에서 네, 좀 벗어나고 싶어서 네, 아니 근데 이제 당신 진짜 토콘이랑 똑같네. 네네. 토콘이랑 말하는 거 존나 똑같아 진짜. 네. 와, 옆에서 들으니까 존나 신기합니다 여러분들 진짜로. 아 근데 일단 저 뭐야 첫인상 어떤가요?
첫인상은 굉장히 예. 역시 디스보이즈 덩치 형님답게 좀 덩치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아, 예. 캠에서 봤을 땐 좀 이렇게 별로 안 커 보였었죠. 아, 네네. 확실히 아, 좀. 근데 정기 씨도 좀 내가 보니까 좀 키가 커요. 아, 보니까 아닙니다. 키 몇이에요? 네. 168. 168? 52kg. 아, 지랄하고 있는 게 있어. 아, 한번 서봐. 아, 진짜 네, 뒤에 한번 서보세요. 아니, 예. 이거. 아니, 키가 은근히 크다니까? 내가 81이잖아. 봐봐. 존나 커, 얘. 키로 봐봐. 어. 봐봐. 죄송해요. 꼬발 들지 말아주시고. 네네. 예. 봐봐. 이 진짜 커, 키. 나보다 더 커 보여. 키 솔직히 몇이에요? 181 신검대 정확히 나왔습니다. 아, 그러네. 네. 맞네. 네. 와. 아, 근데 진짜 키가 커요. 키 커가지고 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저는 생긴 거는 제가 예상을 했었는데 진짜 족같이 생겼을 것 같았었거든요. 왜냐면은 네. 아, 예상 맞추셨네요. 네. 아, 그건 아니고 실제로 보니 훨씬 낫다니까. 네. 맞죠 여러분들. 이렇게 생길지 모르지 않았어요. 그리고 댓글 중에 그게 있었어. 전기 유튜브 시작했습니다. 전기한테 그 뭐야 많은 분들이 좀 사랑을 네. 보내주셨는데 거기 이제 네. 댓글에 그런 댓글이 있었어요. 전기야, 족같이 생기려면 확실히 족같이 생기고 잘생기려면 확 네. 잘생겨라. 애매하게 생기면 나락이다. 뭐 이런 댓글이 있었는데 네. 저도 좀 공감을 했습니다. 아 근데 솔직히 이 정도 잘생긴 거 여러분들 토크온 하는 새끼들 제가 면상을 제가 은근히 많이 봤었는데 어중간하게 핫터치이기 때문에 좀. 이 정도면은 괜찮아요. 그리고 제가 항상 전기 네. 얼굴이라고 띄웠었던 그 나 네, 그 그분한테 고소 먹을 뻔했던 거 알아? 진짜로? 3일 전인가 연락이 와가지고 네. 어 저거 왜 내 사진을 왜 쓰고 내가 왜 내 쌍에서 전기가 되어 있어야 되느냐.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이제 톡 네. 이제 그 구글에서 멸치 어조비를 쳤거든요. 예 전기 실물 하면은 야 그 제목이 뭐냐 랄프야. 아 이거네 어 사실 이제 이분이 있잖아요. 예 이분이랑 지금 합의를 봤습니다. 사실 제가 네. 전기 얼굴을 이걸로 아, 계속 해가지고 뭐 합의금으로 중단하신 건가요? 합의금 줬습니다. 아, 예 합의금을 깔끔하네요. 주고 돈이 모든 걸 해결한다는 게 좀 아니 그러니까 고소를 한다고 하는 거야 이분이 고소한다고 네네. 하길래 아 뭐 알겠습니다. 뭐 일단 네. 이미 엎질러진 물이고 아무래도 좀 저걸 내가 방송에서 너무 많이 써가지고 저분께서 진짜 뿌리 나셨었는데 어떻게 좀 네 합의금으로 마무리를 짓게 됐죠. 엊그저께 그렇게 네. 해가지고 이제 됐는데 일단은 몇 살이세요? 나이 솔직하게 아니 우리 존나 웃기자. 나 네 나이도 몰랐어 네. 지금까지. 저 같은 인정? 경우 이제 토크온 나이는 26. 예. 어. 실제 나이는 몇 살 같아 보이십니까? 내가 봤을 때는 아직 젖살이 안 빠졌어. 이렇게 보니까 약간 아직 젖살이 안 네네. 빠졌고 딱 스물셋 정도? 지잖아요. 공개합니까? 공개 상관없지. 네. 이제 어차피 뭐 유튜브도 하고 할 텐데. 저는 이제 00년생 21살 군 미필이고요. 뭐 나이가 21살이었어? 네, 나이가 뭐 중요합니까, 형님? 와. 그냥 근데 일단 유튜브 시작하기에 좋은 나이긴 해. 21살. 일단 딱 젊은 감각을 딱 가지고 하기 좋은 딱 그 네. 나이. 토크온 경력이 어떻게 되시죠? 토크온 경력 같은 경우 이제 제 고등학교 인생을 갈아 넣었기 때문에 예, 네, 한 3년 정도. 3년 네. 정도. 그렇게 토크온. 오래 되진 않았고. 아, 네. 진짜로? 네. 근데 뭐 최근에 네. 이제 좀 신경 변화가 있어 가지고 이제 원래 내가 항상 방송 좀 해 봐라. 유튜브 좀 해 봐라 하면서 이제 얘기를 많이 해 줬었는데 네.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신경 변화가 온 거예요? 이제 반지하 방에서도 좀 만족을 하면서 살았는데 어느 순간 이제 말할 때 자꾸 건들건들거려? 네? 아 제가 불안 증세를 숙냥이야? 아니 왜, 네, 왜 죄송한데 동물학대는 안 하고 네. 네네 네. 아니 왜 자꾸 건들건들거리지 말고 한번 얘기해보세요. 네, 아직 반지하, 떨리나요? 아 좀 떨립니다. 아 진짜로? 네, 근데 프로라면 이겨내야죠. 이게 진짜 프로고 네. 얘기해봐요. 예. 네. 네, 반지하 방에서 자고 일어날 때마다 내가 얼굴에 팩을 했나? 했는데 먼지가 쌓여있고 예? 이제 식구도 없고 자취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화장실에 바퀴벌레가 한 6마리 7마리 진짜 알을 까가지고 막 기어다니더라고요. 아 근데 진짜 지금 사시는 곳이 뭐 반지하예요? 네네. 이거는 아,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이기 때문에. 그럼 부모님이랑 같이 안 살고 혼자 사는 건데 네네. 그 반지하 방 살게 된 지는 얼마나 됐어요? 아 반지하 방 살지는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자취를 했기 때문에 뭐 일단 뭐 이건 뭐 개인적인 이유니까 그렇죠. 이건 제가 뭐 방송에서 얘기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강자는 독수리는 아기를 일부러 떨어뜨려요. 네, 강해지라고. 아하. 그런 식으로다가 좀. 아, 네. 부인의 부모님 독수리라는 건가요?
거의 독수리죠. 네. 독수리보다 좀. 아 진짜 그러면은 뭐 월세랑 이런 거 충당은 자기 본인 돈으로? 아 제가 노가다 뛰면서 하는데 힘들 때마다 아버님이 좀 도와주시고. 네. 그럼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지금 자취 경력 이제 자취 계속 하면서 이렇게 네네. 살아가고 있는데 뭐 알바 같은 거는 안 해보고 계속 노가다로만. 알바를 했는데 아무래도 저 같은 사회 부적응자들은 항상 왕따를 당하더라고요. 아니 왜 자꾸 네. 본인이 사회 부적응자? 어?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어요. 방송을 하면 공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 근데 저는 진짜 궁금했던 게 이 친구가 무슨 네네. 일을 하는지 진짜 궁금했었는데 그냥 네. 노가다 말고 한 일이 아예 아무것도 없었어요? 네네. 저는 노가다 일편단심으로다. 기술공이 되면 아니 근데 좀 노가다를 하면은 솔직히 약간 여러분들 네네. 손도 좀 거칠고 해야 되는데 손이 존나 아니 이제 존나 부드러워 여자 손이야 아니 죄송한데. 어떻게 이 손으로 노가다를 한다는 거죠? 목장갑으로 보호를 받죠 형님. 목장갑 네네. 끼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공 이제 기술공들의 심부름꾼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힘든 일을 안 합니다. 아 진짜로? 네, 네네. 야 이렇게 이 몸으로 네. 노가다를 계속. 아 근데 키는 일단 크니까 키도 크고 하니까. 그러면은 저 뭐야 노가다 이렇게 하는데 매일 매일 출근하는 게 아니라 돈 필요할 네. 때만 이제 아 한 5일 뒤면은 나 계좌 잔고 오링 나겠네. 네네. 이렇게 해서 급하게 나가. 프리랜서식으로. 네. 밥값 없으면 가끔씩 이제 한 번씩 인력서 나가주고. 아 진짜로? 네. 아니 그럼 좀 약간 하고. 성격이 네. 좀 네. 자유로운 영혼이네. 네. 왜냐면은 매일매일 출근하거나 이런 걸 거부하는 거잖아. 그렇죠. 아무래도 또 사회생활을 제가 아예 못하더라고요. 해봤구나. 네네. 뭐 했는데 뭘 하다가. 제가 아무래도 이 공부도 못하는 양아치 쓰레기이기 때문에 공업고등학교에서 네, 졸업을 하고 취업을 했는데 같이 일하는 팀원들이 나만 빼고 단톡방을 만들고 에? 저한테는 일절 언급도 안 했는데 자기들끼리 회식을 가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아 처음에 그게 네. 좀 약간 왕따 당하는 그게 아무래도 이 본성은 못 숨긴다고 근데 전에 내가 그 토크원방 우리 돌아다니다가 그 왕따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상담해주는 방을 한번 들어갔었는데 네네. 왕따 당하는 건 왕따 당하는 사람 왕따 당하는 사람의 문제라고 네네.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좀 그래서 본인한테 저는, 대입을 해보면 별말 없이 바로 무단 퇴사를 하고 노가다판으로 아니, 본인에게 좀, 문제가 있었나요 왕따 당했던 아, 게 네네 뭔데요 아무래도 좀 토크온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수비적 본능이 막 나와가지고 아 팀원들한테 좀 쌍욕하고 아 선임이 막 욕을 아 그래 일을 시키는데 갑자기 막 욕이 나온다라든지 막 기계를 아 씨발 이러면서 네 갑자기 이런 막 튀어나온다라든지 예. 아 근데 옆에 있으니까 목소리가 너무 좋네 약간 좀 아니, 정우성 느낌 나는데요 그지 약간 여러분 좀 솔직히 좀 전우성 정우성 느낌 좀 나지 않나요 죄송한데 오버는 좀 자제 좀 예. 자 아 1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우성 느낌 좀 나는데 아, 저 실제로 보니까 너무 오감이야. 근데 왜 왕따를 당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요. 네, 아직 근데 그렇죠. 우리가 보지 못한 그 전개 면모가 있겠지 또. 그죠. 언제 한번 또 이렇게 인성이 본인이 생각하기에 좀 인성이 쓰레기인가요? 네네. 예, 이 그지 같은 천성은 숨길 수가 없더라고요. 아무래도 저는 자기 객관화가 빠른 사람이기 때문에 예, 왕따를 당하는 것도 제 탓인 건 누구보다 잘 알고. 아 그래도 아무튼 저 말빨이 확실히 살아있네요 전기 아, 네 이렇게 실제로 보니까 아니죠. 자 일단 저희가 일단은 일단 뭐 이제 이렇게 좀 오프닝에 좀 얘기를 하고 여러분들의 질문 Q&A를 내가 공지에다 네네. 썼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네네. 이제 Q&A를 해가지고 전기한테 진짜 조금 궁금했던 거 사실 네네. 진짜 우리도 3년만 여러분들이랑 똑같은 날 전기 얼굴을 우리 다 같이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 그렇기 때문에 근데 나이는 솔직히 좀 진짜 충격이긴 하다. 와, 21살이었구나. 그렇죠. 뭐 근데 나이가 뭐가 중요합니까? 쌓아온 경험이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쌓아온 경험.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질문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원순이 끄고 뛰어주세요. 아, 오케이. 자, 후원순이 좀 꺼놓고 가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좀 월초라. 아, 예. 네네. 이해하죠. 이해하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예, 상당히 좀 궁금합니다. 자, 봅시다.
첫 번째 질문. 어, 매번 말로만 만나자는데 이번에 나오게 된 계기. 아무래도 이제 좀 네, 유튜브를 그쵸. 하기로 이제 마음을 네. 먹었는데 제가 봤을 땐 솔직히 말해도 돼요? 네네. 너 정배우 망하니까 너 나온 거 아니야? 맞지 개새끼야. 네. 맞지? 마, 빨간 쫄쫄이 새끼가 막 고소 드립을 치는데 좀 덜덜 떨리긴 하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그날 밤 이제 UDT 지옥주 훈련. 네, 7일간 잠을 못 잤어요. 정배우님이 고소 드립을 쳐가지고. 예전에 그런 게 네. 있었어요. 우리가 이제 정배 내가 이제 바로 나 그때 아프리카 안 할 때였던 것 같은데. 맞나? 아 네네 유튜버 시절 유튜브 때. 유튜버 시절 때 네. 방송을 하다가 저, 우리는 이제 그 당시 이제 남의 얘기를 굉장히 하드하게 많이 했었어요. 네네. 특히 이제 어떤 사람들을 많이 오겠나 우리가. 누가 욕을 해도 아깝지 않은 사람. 네, 어, 아무한테나 욕을 먹어도 할 말이 없는 사람. 네네. 그 정도로 잘못을 저지른 사람한테만 저희는 욕을 했었어요. 그쵸. 예. 모두가 돌을 던지는. 그래서 이제 정배우 얘기를 하다가 그때 정기가 좀 이렇게 좀 심하게 패드립을 패드립을 쳤어요. 이 사이버 레카라는 말도 굉장히 순화한 표현이지. 예전에는 그냥 남 기생충. 네? 남 등쳐 빨아먹는 기생충이다. 네, 사실 혹시 변할 수는 없죠. 이렇게 예. 남을 이용해서 컨텐츠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또 보면 혐오를 조장하기 때문에. 근데 그럼 뭐. 본인은 왜 본인은 왜 유튜버도 아닌데 아니신데 네. 토크온 방에다가 뭐가 옳은가 나쁜가 이런 네. 거에 대한 얘기는 왜 이렇게 많이 하셨어요? 이제 좀 직관적으로 네. 제 3자의 시선에서 파급력이 없어요. 저 같은 바퀴벌레는 네? 토크온에서는 파급력이 없는데. 네, 파급력이 있다 보니까. 자 일단은 그렇습니다. 어 근데 정배우의 좀 역할이 좀 컸다. 어 정배우가 딱 망하는 거 보니까 아 요 시기에 내가 좀 들어가서 레카 쪽으로 네네. 한번 좀 그러니까 가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정배우님이 좀 이렇게 기세 등등하다가 고개가 수그려져 있더라고요. 그걸 이제 그대로 발판 삼아서 밟아서 점프 그 슈퍼 마리오 아시죠? 도약의 네. 발판 삼아서 정배우를 그대로 이제 허리 숙일 때 밟고 점프를 해버리는 네. 어, 그러니까 그런 오케이. 느낌으로다가 예. 네. 자 그럼 다음 질문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유튜브를 시작한다면 어떤 콘텐츠를 위주로 할 건지에 대해서 처음에는 좀 자극적인 콘텐츠를 하려고 했어요. 어떤 콘텐츠죠? 뭐 예를 들어가지고 길거리 캣맘충들 사료 버려버리기 네, 사료 밥통 막 발로 차고 이런 식으로다가 네. 제발 좀 하지 좀 마세요 네. 제발 좀 아니 이거는 예? 아무래도 아니, 또 진짜 아야자자 여러분들 아니 이 새끼가 네. 약간 유튜브 때를 기억하고 있어 어. 이런 식으로다 아니 근데 캣맘충들이 이거는 잘못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자자자 네네 집에서 네네네 키울 것도 아닌데 예, 예, 왜 예. 갑자기 길거리에 밥그릇만 한 개 던져놓고서 네. 지가 무슨 선량한 어 구원자라도 된 것처럼 그렇게 마음의 어떤 휴식을 얻고 사이버도 아닌데 예, 현실에서 그렇게 막 동질을 얻는 아니, 일단은 동물 사랑하시는 분들도 근데 저는 진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레카차도 뭐 여러 레카차가 네. 있겠지만 팩트를 기반으로 이렇게 하시는 뭐 그 김 네. 기자분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은 저도 존중을 굉장히 하는데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이 있어요. 왜냐면은 논란에 대해서 다루잖아요. 솔직히 네. 개인의 논란이 됐건 누가 됐건 어떤 단체에 대한 논란이 됐건 근데 그 논란에 대해서 내가 딱 이렇게 내 소신 발언을 하는데 했는데 그 나랑 생각이 같은 사람들은 내 편이 돼주는데 그죠. 반대 진영이 꽤나 또 있는 네. 그러니까 뭐 이게 50대 50으로 나뉘는 거에 있어서는 네. 좀 레카를 하기가 좀 그렇지 그렇죠? 않을까요? 근데 적을 만드는 거니까 적은 있어야 재밌는 거거든요. 아시죠? 네. 뭐든지 드라마나 영화도 위기와 고난, 역경 같은 게 있어야 재밌어요. 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스스로 정배우를 까서 역경 좀 만들고 근데 그게 좀 크더라고요. 아 씨발놈아 그때 진짜 정배우한테 나 진짜 네 연락처 아 뭐야 모른다고 하면서 네네, 어? 아, 그건 진짜 얼마 감사하죠. 고소하지 말아달라고 네. 나 정배우한테 얘기했어요. 야 배우야 배우 씨 그때는 이제 배우 씨라 불렀어요. 배우 씨 그 저희가 이제 방송에 장난으로 이렇게 하는 건데 제가 앞으로는 절대 패드립 안 나오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친구 좀 어린 친구고 하다 보니까 지금 고소 때문에 신경의 변화가 좀 신경이 많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좀 이해 좀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그러고 나서 그때 그냥 그렇게 넘어갔었거든. 네. 진짜로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러면은 어 좀 자신의 이제 발언에 대한 어떤 거침없는 행보를 좀 가고 싶다. 네네. 그러다가 윽튜브가 가지 않았나요? 그렇게 화려하게 죽는다면 언제든지 몇백 번 죽어버릴 수 있죠. 네, 근데 아 죽더라도 네. 화려하게 죽고 싶나요? 아, 네네. 아 그래요. 네.
자, 일단은 유튜브 시작은 어떤 건지, 좀 약간 좀 레카 위주의 컨텐츠. 근데 나는 그런 것도 괜찮은 것 같아. 솔직히 제가 긴가민가 했었던 건 뭐였냐면, 내가 이 친구 얼굴을 못 봤었기 때문에, 좀 고민을 하다가 얘가 브이로그 같은 거에도, 왜냐면 전개에 대해서 사람들이 진짜 엄청난 사랑을 보내주잖아요. 그래서 브이로그나 좀 일상 영상 같은 걸 해도 목소리가 좋기 때문에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솔직히 브이로그는 와꾸가 딸리면 안 돼. 예, 근데 내가 봤을 때는 브이로그 같은 거좀 약간 청정 컨텐츠? 그런 거에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솔직히 여러분들. 아, 저도 그래가지고 노가다를 찍으면서 이제 카메라를 좀 들려고 이렇게 좀 시도를 몇번 해봤는데, 아무래도 같이 일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 질타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아무래도 이 노가다판 같은 경우에는 남들의 성공을 누구보다 꼴보기 싫어하기 때문에, 진짜로. 카메라만 보면 야, 너 뭐해? 하기 아, 때문에. 그럼 노가다판에서 이렇게 좀 경력이 지금 한 1년 정도 된 건가요? 아, 1년인데 거의 그한 달에 10번 아, 혹은 10번 12번 나가고. 약간 이런 식으로다가 10번 나가서 빡세게 번 돈으로 생활하고 또 생활하고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하는데, 좀 노가다판 얘기를 좀 저도 좀 해보고 싶어요. 노가다판에서 아무래도 있었기 때문에. 거기 그러면 이제 인력사무소 출근하는 게 이제 하루의 시작이 몇 시에 그쵸. 눈을 뜨시죠? 일단 5시에 눈을 떠가지고 씻지는 절대 안 쳐. 아, 절대 안 씻고. 왜안 씻죠? 그건 기본이죠. 노가다판에서 이제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면 씻지 아, 않고 출발을 깨지지 해야 않은 돼요. 모습. 아. 앞니도 한개 빠지면 좋은데, 그건 아무래도 제가 좀 나이가 있다 보니까 그거는 무리고. 그다음 목토시하고 선글라스는 필수고. 그런 식으로 이제 5시 반에 인력소에 가가지고 먹이를 기다리는 아기새처럼 좀 이제 기다려주다가 먹이 던져주면 그때 출발을 하는 거죠. 그러면 약간 그저저 노가다판에 가면 이제 거기 인력사무소라 그러죠. 거기에 좀 본인이랑 나이대 비슷하신 분들도 나오나요? 아, 가끔씩 이렇게 몇명 나오는데. 용돈벌이 할러. 근데 걔네들을 봤을 때 솔직히 좀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아, 얘네들은 좀 하수다. 애송이들. 애송이들. 같은 나이긴 하지만 그죠. 노가다밥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근데 노가다판은 일을 잘하고 막 기술이 좋다라는 것보다는 이 나이가 깡패기 때문에, 아. 제가 조금만 실수를 해도 나이 차이가 난다는 이유만으로 막 눈에 힘을 주고 말을 한다라든지, 주먹을 쥐고 말을 하고, 공구 한번 잘못 가져오니까 막 주먹을 땡기더라고요. 뒤로 이렇게 막 장전을 아, 해가지고. 진짜로? 이런 식으로다가 좀 많이 무시를 당했기 때문에. 아, 그랬구만. 이런 좀 수모를 벗어나고자. 그럼 노가다판 현장에 나갔을 때 어디에 나가게, 솔직히 잡부잖아요. 네네. 어디에 나갈지 모르는데 그 그죠. 스타렉스 차량에 딱 타서 좆됐다 싶은 곳은 어디죠? 이제 양중이나 곰팡이라고 해가지고 시멘트를 나르거나 아니면 철근을 들어서 옮기는 일이 가장 힘든데, 와, 존나 무겁잖아. 그때는 이제 어깨가 이렇게 되거든요. 반대로 이렇게 좀 기울어가지고 좀. 아, 그날 저는 나가면 좆됐다. 그래서 노가다가 하나의 모험가라는 직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디 갈지 모르기 때문에 던전 떠나는 그쵸. 느낌으로. 항상 목적지가 바뀌기 때문에. 그럼 꿀 빠는 장소는 어디죠? 아, 꿀 빠는 장소 많죠. 예를 들어서 뭐 짐을 옮기는 약간 그런 식으로 4시간만 하고 이렇게 일공수는 이제 그날 일당을 말하는 건데, 일공수를 바로 받는다라든지 이런 아. 게좀 좋죠. 아무래도 좀. 그래요. 일단은 야, 확실히 진짜 노가다판에서 아, 좀 네네. 그 살아온 그게 보이네요, 여러분들. 자, 다음 질문 한번 또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건 이제 얘기를 했었으니까 아, 요건 이제 그죠. 아, 본인이 생각하는 가장 이제 약발방 베스트. 내가 전기랑 같이 나왔던 약발방 영상이 한 20개, 한 20, 30개 정도 될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내가 뽑았을 때 베스트는 이날 진짜 웃겼다. 너무 재밌었다. 형님은 나는 너무나도 많았는데, 솔직히 나는 그 원푸드 다이어트가 나는 제일 이제 본인 드립이었으니까. 원숭이 사진 띄워놓고. 근데 그거를 이제 그렇게 다 받아쳐가지고 너무 그때 티키타카가 최고지 않았었나.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하나 또 있어요. 뭐였냐면은 예전에 좀 발언이 좀 과했을 때, 패드립을 많이 쳤었을 때는
본인 할아버지가 김치찌개로 아, 머리를... 그거는 이제 좀 아무래도 지우고 싶은 과거라고 아니, 생각을 합니다. 네. 아니 어떤 우리 그때 무슨 여자애랑 네네. 싸웠었나? 존나 싸가지 없는 여자애가 있었어. 네네. 그래가지고 무슨 서울역 광장에서 할아버지가 한발 자전거 타고 돌아다닌다 그러고 김치찌개로 뭐... 머리를 감는다고 하고 그때 나 진짜 갑자기 왜? 아 예, 웃다가 나 이제 배에서 뚝 소리가 나면서 끊어지는 느낌이 네네. 들더라고요. 예, 이 유튜브에 이제 올라가 있으니까. 근데 뭐 저는 형님이랑 하는 그 함께하는 순간은 항상 좀 즐겁고 재미있었기 때문에 굳이 막 레전드 같은 건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형님이 없었다면 제가 없는 거니까 예. 아.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할 때 채팅창을 보면서 민심 살피세요 벌써? 그래서 이거 예. 뱀이야? 해야죠. 아, 예. 맞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아, 확실히 좀 충신이긴 충신이에요. 전기가 아, 그래도 뭐냐면은 그리고 이제 좀 나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 네네. 나한테 서운했던 게 혹시라도 있었는지 서운했던 거? 서운한 거나 아니면 아, 이 형님 좀 약간 좀 따뜻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약간 좀 매정하네? 라든지 아니 원래 이게 약간 말씀 이거 삐지지 않으시고 아, 당연하죠 원래 이 성인이 되고 난 뒤에 약속이라는 건 서로의 신뢰잖아요 그 신뢰관계가 깨져버린다면 그 사람을 믿을 수가 없게 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12시에 같이 약발방을 하자 라는 그 카톡을 봤는데 그래서 제가 손 빠지게 예, 막 줄넘기 뛰면서 그렇게 예, 좀 기다리고 있었는데 1시간이 지나도 2시간이 지나도 3시간이 지나도 막 갑자기 자기만의 컨텐츠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예. 그때가 내가 뭐 하다가 좀 예. 오래 갔어 맞아 그쵸. 오래 이렇게 좀 있다 보니까 여기가 던파였다면 싸우자라도 걸었을 텐데 이게 좀 3시간이나 너무... 4시간 정도 아, 좀 기다리게 하고 나서 그러고 네네. 나서 아 맞다 전기랑 약속 있었지 입 돌아갔어요 너무 좀 추워가지고 네 그렇게 아 진짜로요 기다리게 해놓고서 네. 일단은 뭐 그런데 너무 죄송합니다 일단 제가 아, 약속을 네네. 했었는데 근데 뭐, 예 근데 이 정도밖에 없다라는 게 뭐 인성이 좋은 거죠 아무래도 이게 뭐 많은 것도 아니고 한 번 딱 그러셨으니까 네. 그 외적으로는 딱히 없었나요? 아 네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좀 내가 좀 서운한 거는 솔직히 정기한테 서운한 건 일도 없고요 저는 좀 네. 미안했던 건 있어 내가 수익이 저번 달에 확 줄었어요 그렇게 네. 해가지고 직원도 월급 주고 뭐하고 하다 보니까 돈이 진짜 없는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정기가 한번 나 이렇게 약발방 도와준 날에는 제가 항상 용돈을 그래도 10만 원씩 항상 챙겨줬었거든요. 근데 이게 그죠. 못 주게 되니까 너무 미안한 거야. 그래가 정기랑 같이 하자고 얘기를 못 했었던 부분도 있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밀렸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좀 미안하다 이번에 돈 들어오면 주겠다 했는데 아직까지도 안 줬고요. 아 근데 네. 제가 또 선물이 있습니다. 아. 본인 또 이렇게 또 방송도 그쵸. 하시고 아니 근데 진짜로 예. 만약에 제가 일반인이었다면 뭐 상관이 있겠지만 제가 유튜버를 하게 된 시점부터 돈으로는 바꿀 수 없는 그 엄청난 가치를 줬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렇게 사람들이 좋아해주고 저라는 캐릭터를 알릴 수 있었던 게 형님 덕분이니까 그러므로 액수 공개 예, 바로 죄송한데 너무 훈훈하게 가시면 안 되고요. 네네, 예. 그러니까 예. 바로 지금까지 줬던 액수 공개 바로 가겠습니다. 자, 업다운 해주세요, 형님들. 자, 예, 업다운 한번 가겠습니다. 오케이. 자, 아니, 업다운. 야, OX 팬말 있어? 솔직히 해도 됩니까, 형님? 자, 전자녀로 주세요. 전자녀로 여러분들. 자, 아 근데 잠깐만. 이거 씨발 나중에 저기 논란되는 거 아닌가요? 예, 형님 예. 그 나라. 아, 저 죄송한데, 아 이거 안 될 것 같아요. 야, 이거 안 될 것 같아요. 솔직히, 예, 이거는 제가 100만 원까지는 못 줬습니다. 여지껏 예, 100만 원은 안 쌓였어요. 예. 그런 걸 왜 넘게 주셨죠 형님 100만 넘게 줬나요 제가? 네 예, 넘게 주셨죠 그랬나? 네네. 내 기억에 좀 약간 일단 여러분들 네. 이거는 다음 질문 정말 많이 주셨습니다 예 다음 질문 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다음 질문 보도록 할게요 자 진짜 최종 학력이 중졸인가? 네, 근데 이거는 이제 아까 고등학교 그쵸, 근데 졸업을 그 했다고 했으니까 거의 성지고랑 막 먹는 네, 그 정도의 학교이기 때문에 솔직히 고등학교라고 치고 싶지도 않고 네, 그 성지고와 콜라보를 한 학교거든요. 제 학교가 이마트 고등학교? 아니요. 북공고 아세요, 형님? 북공고? 송포유 같이 해서 이승철 나오고 형님 아 아세요? 거기 그 북공고 네네 아무래도 제가 또 이제 일진 출신이다 보니까 아 네. 진짜로 예 아, 사람 좀 많이 예 네, 때리고 아 근데
유튜브 아 뭐야 그 토크온에서는 네네. 항상 이제 뭐 좀 자신을 많이 낮췄잖아요. 네네. 예. 중졸이다. 키는 160에 네. 55kg다. 뭐 이러면서 네네. 그런 얘기 해가지고 진짜로 믿는 사람들도 많았었고 했는데 이게 왜 이렇게 자신을 좀 많이 좀 낮췄었나요? 사실상 자기 스펙에 비해서 뭐 제 스펙이라고 할 것도 없이 저는 뭐 솔직히 있는 그대로를 말하고 싶었는데 키나 이런 거는 솔직히 뭐 재미를 추구하는데 제가 또 180을 넘다 보니까 그런 걸 말하면 아, 당신 진짜 천성 광대입니다. 진짜 천성 광대야. 진짜 광대의 자질이 있어. 원래 토크온 여러분들 얼마 전에 그 새끼도 뭐 있었지만은 그 항상 자기가 무슨 돈이 많다. 나 어디 대학교 졸업했다. 그 자신의 스펙을 어떻게든지 올려치기 해가지고 그죠. 사기까지 치고 진짜 그런 애들이 정말 많았었거든요. 근데 네네. 그런 걸 아예 그냥 원천 차단을 시키는 그 자기만의 그 스펙이 그쵸. 있었기 때문에 네. 이거는 진짜 오히려 좀 장점으로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진짜로. 자, 오케이. 최종학력 중졸. 자, 다음 질문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때마다 항상 코트 함께 보냈는데 진짜 집안이 돌가루 집안인가? 아, 뭐 예.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형님은 콩가루, 저는 돌가루 합쳐서 뿌링클 집안이라고 이제 맞아 맞아 했었었는데 뿌링클 집안. 네,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아무래도 그 뿌링클이 맞지 않나. 아, 약간 집이 좀 그런 집들이 은근히 좀 있어요, 여러분들. 예, 아무래도 좀 이렇게 명절 때마다 가족들끼리 막 싸우고 특히 형제 많은 집들이 좀 그런 그쵸. 것 같아. 전 그래서 오히려 감사하더라고요. 이렇게 저를 강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게 아무래도 강하게. 근데 명절 때 솔직히 저랑 토크온 하면서 저도 네네. 솔직히 부모님이랑 좀 사이가 안 좋을 때도 많았었고 네네. 희한하게 추석 되기 전에 부모님이랑 사이가 확 안 좋아져요. 그러면 네. 이제 토크온을 하게 되고 방송을 하게 됩니다. 그쵸. 솔직히 저도 방송하면서 진짜 명절 때 가족들이랑 시간도 보내고 싶고 그랬는데 그게 잘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토크온에 들어와가지고 근데 어찌 보면은 토크온에서 명절도 대목 아닌가요? 그것도 맞죠. 맞지. 에이, 사실상. 토크온에 이제 좀 들어와 있는 애들 중에서 그쵸. 저희랑 토크온, 비슷한 부류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랑 같이 뭐 쥐불놀이하면서 이제 네? 불도 지르고 강강술래도 같이 하면서 그날 따라 속에 증오와 분노가 가득 찬 네네. 새끼들 존나 많아요. 도둑가기도 이제 좀 해주고. 그래서 네. 그런 날에 전투를 뛴다, 레이드를 뛴다. 네네. 그러면은 그런 날은 진짜 좀 뭔가 그쵸. 확 올라오는 그런 게 있죠, 네. 여러분들. 예, 망령들도 이게 좀 그 버프 이벤트가 네. 있어요. 추석 버프를 좀 많이 받아서. 네. 추석 버프. 자, 일단은 뭐 집안에 대한 이야기 하셨었고. 자, 이제 제가 또 아프리카를 왔잖아요. 네, 네. 아프리카를 이제 온 지 1년 한 6개월 정도가 이제 됐는데 이제 제가 플랫폼을 옮기고 나서 아무래도 제 방송을 네네. 이제 좀 보거나 같이 토크온 하거나 이럴 때 좀 아프리카를 보게 됐잖아요. 네, 네. 원래 아프리카를 보진 않았었잖아요. 네네, 그죠? 거의 유튜브 네, 위주로 뭐. 봤었는데 아프리카를 보게 된다면 솔직히 수많은 썸네일들을 봤을 텐데 예. 아, 뭐 제가 방송을 재미없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뭔가 좀 네네. 무료한다든지 그럴 때 이제 아프리카 들어가서 봤을 텐데 네. 뭐 좀 재밌었던 뭐 역캠이나 역캠 방송 아예 안 보시나요? 네네, 저는 예? 역캠 랜선 혐오 증후군이 좀 있기 때문에 아니 왜 역캠을 아무래도 역캠처럼 이렇게 좀 돈을 굉장히 쉽게 벌고 본인을 성 상품화해가지고 이렇게 방송을 하는... 아니 이거는 예. 뭐 사실이잖아요 형님. 예. 아, 예. 아니 이거를 뭐 아, 아니라고 할 수는 없는 예. 거고 예. 예. 아니 본인이 유튜버 크리에이터라고 하고 본인이 BJ라고 생각을 한다면 컨텐츠로 예. 좀 승부를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만하세요. 네네. 이런 얘기는 네네. 제발 그만해주시고 네. 여기는 아프리카입니다. 아프리카는 네네. 화합의 장이에요. 예? 죄송한데. 저도 솔직히 네. 아 진짜 조금 속마음 얘기해 줘서 고맙습니다. 진짜로 아 진짜 네. 네,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아니 예. 형님 봐보세요. 네? 조금만 콘텐츠 실수해도 날아가면서 그 포커 때 제가 굉장히 많이 좀 힘들어하는 그 형님을 봤을 때 역캠들은 옷만 체인지 해주면 민심 떡상하고 그러니까 이런 걸 봤을 때 굉장히 불합리하다. 날로 거저 처먹는다. 이거는 바뀔 수 없는 사회의 순리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뭐 역캠을 욕할 수는 없는 거죠. 그 소비자가 있으니까 당연히 역캠은 만들어질 수밖에 없고 네, 수요가 있으면 또 공급이 있다 보니까 그렇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역캠을 인정해줄 수는 없잖아요. 맞죠, 맞죠. 네, 능력을 봤을 때 네. 그래서 일단 좀 역캠이나 이렇게 좀 사람을 볼 때 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좀 사람을 보는 편이다. 아, 그죠. 아이디어라든지 BJ라는 게 뭐예요? 컨텐츠로 이렇게 방송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맞지, 맞지. 네, 그죠. 근데 저는 솔직히 그런 마인드를 떠나가지고 일단은 좀 겉모습으로 봤을 때 썸네일을 봤을 때 우와 와 피부 진짜 뽀얗다. 남자들의 또 로망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여자를 볼 때. 근데 들어가지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본 적 있죠. 이게 남자의 본능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해를 해요. 네. 이해는 하는데 능력은 떨어지는 건 뭐 사실이니까. 네, 그거에 대해서. 그냥 이런 것만 보고 아 네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즐겨보는 역캠은 없는 걸로. 예. 다음. 아,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유튜브 시절 때부터 같이 해왔기 때문에 네, 전기 생각이 좀 궁금했어요. 역사가 있죠. 전기가 네. 보는 유튜브 시절의 코트와 아프리카 시절의 코트는 저는 근데 형님이 유튜브 시절 때 굉장히 저랑 재밌게 또 케미를 맞췄었고 그때 우리가 좀 끈끈했었어요. 아, 그쵸. 아프리카로 예. 갔었을 때 좀 많이 걱정을 했죠. 근데 또 임기응변이 강한 사람이고 언제든지 뭐 생존을 할 수 있다고는 생각을 했는데 막 저랑 같이 토론 방송을 하면서 나락을 가고 예? 욕은 욕대로 처먹고 이러면서 이제 좀 아, 형님이 성향이 좀 안 맞았어. 예, 형님이 과연 진짜 나락을 가나 했는데 아무래도 그 동아줄, 네? 비글즈라는 또 동아줄을 또 야무지게 잡으셔가지고 이렇게 떡상을 하시는 모습을 봤을 때 예, 역시 될 놈 되리죠. 아무래도. 아, 그때 제 좀 아, 진짜 나락을 가겠구나 이런 네네. 생각을 했었는데 네. 다시 또 반등하는 거 보고 나서 그쵸. 이 사람에 대해 좀 인정을 한번 좀 저에 대해 다시 한번 좀 인정하는 그 게 되는 절벽에서 춤출 때는 솔직히 말해서 좀 웃겨. 예, 절벽에 춤춘다고요? 네네. 어떤 절벽이요? 절벽에서 좀 이렇게 예. 허우적거리면서 이렇게 아~ 하시는 게 열심히 살아보려고. 네네. 그쵸. 지금 제 머리도 그렇고 예, 삭발도 하고 그랬는데. 아, 근데 뭐 이미지 메이킹이 진짜 제대로 좀 잘 된 것 같아가지고 형님 더 좋으신 것 같아요. 맞아. 네. 요즘 아 어제였나 엊그제 저도 이제 50만을 찍었습니다. 이제 아, 구독자를 50만 찍었고 지금 3만 아닙니까? 영상 하나 네네. 올렸는데 3만 아니에요? 아, 네네. 아, 저는 솔직히 말해가지고 좀 뭐 코트 형님한테 막 그런 것들을 안 부탁했어요. 뭐 카페에 뭐 유튜브 링크를 올려달라 이런 거를 일절 부탁 안 하고 그냥 일단 합방이 약속이 됐으니까 영상만 올려놓자 라고 해가지고 그냥 안녕하십니까 정기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딱 영상만 올려놨는데 어떻게 뭐 알고리즘을 타서 그렇게 보시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좀 그게 신기했어요. 저는 원래 그날 우리가 합방을 네. 했었어야 맞는 거였고 그날 이제 그죠. 유튜브를 공개해가지고 좀 더 큰 시너지를 네네. 좀 이끌기를 바랬었는데 그때 아무래도 좀 코로나가 있어가지고 아, 그렇죠. 그때 예 그래서 좀 이렇게 미뤄져서 오늘 하게 된 거죠. 여러분들 알고 네네. 계신 분들 알 거예요. 아, 이 김한세 김한자색의 존재리는 아 우리 식빈이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죄송한데 네. 네, 제 얼굴은 누가 봐도 제가 못생겼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아, 근데 너무 자존감이 낮은 거 아닌가요? 아, 좀 그 외국인 노동자같이 생겼다는 거 아, 그래? 네, 좀 들어가지고 네. 아, 그래도 잘 신나 보네. 네. 원래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네네. 좀 자취를 오래 하고 잘 안 씻고 이런 사람들은 네네. 이빨에 똥이 꼈어요. 근데 이빨이 되게 깨끗해. 네네. 지금 보니까 이빨 되게 깨끗하고 아까 물어보니까 네. 담배도 안 핀다고 하더라고요. 아시잖아요. 저 같은 흙수저는 이빨 한번 잘못되면 몇백 개지면 생계가 뒤틀려. 와 존나 와닿는다. 네, 와. 제가 또 아무래도 좀 가난해요. 그래서 이빨은 누구보다 소중히 몸은 안 씻어서 이빨은 아 근데 진짜 이건 네. 존나 현명하다. 솔직히 네, 이빨 네. 잘 안 닦아가지고 이빨 썩고 막 이래가지고 나중에 막 네, 보철 치료하고 뭐하고 해가지고 그 후로부터 아 이거 이빨 안 닦으면 좆되겠구나 그래가지고 평소에 이제 이빨 닦고 그쵸. 그런 사람들이 좀 있는데 미리 그거를 캐치를 하고 이빨 나가면 좆되겠구나 네, 그죠 치료비가 네. 많이 깨지니까 네. 와 근데 이건 진짜 현명하네 진짜로 항상 보면은 그런 거 같아. 이빨 건강이 안 좋은 사람들이 치과 갔다 오고 나서 이빨이 너무 썩었어요 막 너무 안 좋다 이빨 건강 안 그쵸. 좋다 그러면은
그때 갑자기 집에 와가지고 이빨 존나 닦아요. 뭔지 알지? 네, 알죠. 어, 네. 이빨은 항상 관리해야 되는 건데, 네네. 어, 자기 이빨이 건강이 안 좋다라는 얘기 듣자마자 그때부터 이빨 그때 이빨 닦고. 근데 그런다고 좋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제가 제 얘기고요. 자, 그럼 바로 네.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아, 근데 뭐 유튜브 시절, 아프리카 시절 어떤 게 더? 아, 제가 뭐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유튜브 시절이 나왔을 텐데 비글즈로 들어간 이후로는 아프리카 시절이 훨씬 낫죠. 조회수로 보나 사람이 뭐. 된 것 같고 막. 근데 그 비글즈에서 우시는 건 감성팔이 아 아니 아 그 우는 네. 거는 갑자기 막 질질 짜시는 게 아니 근데 당신도 네네. 우는 날이 올 거예요. 당신도 방송하다가 아니. 솔직히 혼자서 살아왔잖아요. 아니, 저는 좀 웃긴 게 네. 방송이 꺼진 다음에 울면 되는데 끄기 직전에 우시는 전 그게 좀 웃겨가지고 아 네. 어. 그게 좀 웃겨서 아 요즘 네. 약간 관통됐는데 네네 방송에 이게 희노애락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희노애락 아무래도. 마지막에 좀 울어주면 그래도 뭔가 좀 감동이 조금이라도 더해지고 연출이 나쁜 건 아니거든요. 어, 그리고 좀 더 짠한 마음이 좀 들기도 하고 네네. 아 마음고생을 했구나. 네. 근데 처음에 울었을 때는 진짜 좀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두 번째 세 번째 네네. 이제 우니까 이제는 약간 네. 아, 역효과 가겠구나. 어, 좀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앞으로 안 울 겁니다 여러분들. 자, 다음 보도록 할게요. 아 진짜 궁금했어 솔직히. 이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네. 진짜 여자 솔직히 저는 토크온이나 게임 톡에서 네. 여자를 많이 만났습니다. 방송 안 할 때. 네네. 근데 왜 폭로가 예. 안 됐죠? 아 저는 폭로를 할 수가 없는 게 저는 네. 이제 녹취충이에요. 아 예. 녹음 정보로 확실히. 예. 본인 이제 치과에 대한 네. 그런 생각이 미리 이제 좀 깨어 있었듯이. 저도 좀 깨어 있었어요. 그때. 살벌하시네. 에이. 내가 이렇게 쥐고 있는 게 저 때문에 안 되니까. 그죠. 예. 그리고 방송하기 이전에 어떤 그런 행보들은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제 동의 없이 이렇게 성관계를 하는 거는 그거는 진짜 좀 약간 그죠. 범죄자 마인드 아닙니까? 에이, 맞죠. 맞죠. 예. 에이. 그래서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서. 일단 솔직히 저도 이제 토크온 하면서 그런 얘기를 좀 많이 들어서 전기 없나요? 전기 씨 연락처 좀 알려주면 안 되나요? 네. 그런 여자들이 진짜 덜어 있었어. 네네. 한 세네 명 정도 됐었는데 그리고 본인한테도 다가왔던 여자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봐요. 아무래도 매력이 있으니까. 맞죠. 어떻게 진짜 없었나요? 만난 적이요? 네. 지금까지 단 한 번 없었습니다. 한 명도? 네네. 어... 왜냐하면 이 토크온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가면을 쓰고 있다고 전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만났을 때 이제 가방에 막 구멍이 뚫려 있다라든지 갑자기 사진을 보여줬을 때는 안경을 안 꼈는데 만날 땐 막 안경을 낀다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다가 몰카로 제 얼굴을 이제 이렇게 또 뿌려버리는 거예요. 혹시라도 유포할까봐 전기얼굴이라고 아무래도 네. 아 근데 전에 토크온에 있었을 때 어떤 남자애가 계속 그러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네. 전기 얼굴 안다고 전기 얼굴 유포하겠다고 하면서 존나 못생겼다 어쩐다 하면서 계속 이렇게 모함을 했었는데 네네. 사진을 준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제 얼굴이라고 뿌려진 사진이 몇백 장이에요. 아 그래서 제가 사진을 달라 그랬거든요. 근데 어떤 사진이 왔냐면 보여주지 마세요 형님. 아, 아니, 왜, 아니 왜 흑역사 만들려고 아니, 보여드릴게요. 하지 마세요 형님. 보여드릴게요. 진짜 예. 공개하시네. 근데 이건 뭐 좀 잘 나왔으니까. 예. 예, 이건 뭐 잘 나왔으니까. 그래서 제가 사진을 보여달라고 했는데. 네. 예. 공개하겠습니다. 네네. 예, 이 사진이 왔더라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이때가 이게 안면윤곽 전 네. 사진. 네네. 안면윤곽 전일 때죠. 아니 이게 일베 4대 천왕 사진인데 누가 이거를 전기 사진이라고 존나 뿌린 거야. 일베 4대 천왕이라고 있거든요. 네. 그거를 뿌려가지고 그 뿌린 사진을 가지고 전기 얼굴이라고 계속 누가 이렇게 하고 다닌 거야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그거 보고 나서 약간 네. 근데 어떤 분이 그 목소리랑 대조가 된다고 예. 자 일단은 그러면 네네. 사진도 뭐 진짜 한 명도 뿌려본 적이 없고 자신을 철저하게 숨기고 살았네. 그죠. 박쥐새끼 네. 마냥. 근데 그렇죠? 그게 네. 현명한 거죠 아무래도. 아 근데 진짜 그건 잘한 것 같아. 네. 왜냐면은 누구랑 뭐 엮이거나 그러면 솔직히 우리가 같이 디스보이즈라든지 토크 이제 약발방 하면서 이제 연예인 얘기, 사회 이슈, 가십거리 얘기할 때 그런 얘기 진짜 많이 했잖아요. 한 명이 뭐 폭로를 하거나 그랬는데 이때다 싶어서 여러 명이 갑자기 막 이렇게 해버리는 경우. 그렇죠. 약간
범프리카 인생치킨 안 먹어봐도 막 맛없다고 욕하는 것만이야. 그렇지, 약간 그렇지. 이런 식으로 물타기를 해버리면 그렇지 그렇지 이게 좀 상당히 많이 부풀려지거든요. 네네네. 때문에 아 근데 범프리카 씨는 은근히 좀 언급을 많이 하시던데 네. 범프리카를 좋아했나요? 네 팬이었죠. 그 감자튀김 기절사건 혹시 아세요? 그게 좀 일어나면서 그거 존나 웃겼는데 그게 진짜 레전드여가지고 그랬구나. 자 일단은 진짜 정말 깨끗하네요 여러분들. 진짜 깨끗하고 그리고 진짜 잘했던 게 내가 잘 되고 났을 때 지금도 일단 영상 인사 영상 하나인데도 구독자 3만인데 저는 정기가 제가 봤을 땐 진짜 솔직히 1년 안에 저는 20만 이상 갈 것 같아요. 아 형님. 진짜로 그거는 뭐 제 하기 나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 먹고 살려면 먹고 살 수 있을 정도가 되려면 네네. 이게 이제 업으로 삼으려면 20만부터거든요. 20만부터 20만부터가 그때부터는 이제 좀 널널한 저는 솔직히 말해가지고 방송 월 수입 150만 원이어도 만족합니다. 저는 딱 제 목표는 생존이에요. 생존. 생존 무슨 집을 사고 차를 사고 이런 게 아니라 저는 지금 현 생활에서 생존하는 게 가장 날씨도 너무 추워지고 이러다 보니까 네네. 여름철보다 겨울철이 녹아다가 더 힘든가요? 아니면 아 겨울철이 확실히 힘들죠. 제가 겨울이 더 힘들죠. 네 파카 살 돈이 없어서 비둘기 털 뽑아다가 패딩 만들까 했는데 좀 자괴감이 많이 들어가지고 진짜 좀 네, 힘들더라고요. 방금밖에 또 좀 애용하고 네. 자 일단은 그러면 본인이 네네. 150 이상으로 수익 창출이 된다면 네네. 열심히 해볼 생각이다라고 하는데 그죠. 여러분들 솔직히 굉장히 이 친구 소박합니다. 아, 예, 소박하고 생존이 목적이고 그럼 영상 활동을 진짜 열심히 하셔야 되는데 그죠. 아, 제가 나중에 좀 선물 드릴 게 있으니까 네. 예, 그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왜냐면 이제 네. 장비가 좀 중요하긴 해요. 장비가 중요합니다. 예, 카메라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네네. 좀 그런 것도 있고 또 아 지금 채팅창이 아프리카로 오라고 아프리카 네네. 해라 막 이런 얘기 좀 많이 올라오는데 네네. 예, 뭐 BJ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BJ로서는 뭐 아직 해보진 않아서 이게 뭐 잘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근데 보라 열차를 탄다는 게 이게 쉽지가 그쵸,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게 지금 제 민심이 뭐 아프리카와 돈 벌게 해줄게 하다가 자 컨텐츠 실수 한 개만 한다 죽어버려 뭐 나락으로 가라 바로 이렇게 정확하게 알고 이거 네네 이게 또 그런 얘기도 있어요. 최단기 태물이다 그죠 뭐 이런 식으로 네. 사람을 깎아내리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솔직히 이 친구 아프리카 하면은 솔직히 네네. 진짜 좋아요. 단기간에 돈을 많이 벌 수 있긴 하겠지만 이미지 네. 소모라는 부분이 있고 또 그죠 유튜브 네. 영상으로 좀 어느 정도 지금은 솔직히 뭐 물론 운영진 분들 입장에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런 또 귀한 또 지금 방송 이제 운영자 분께서 보고 있을 수도 있는데 귀한 네. 보석 같은 느낌이 또 들 수도 있는데 지금 뭐 천천히 올라와라라고 하시는데 그게 맞는 건 계단을 뭐 한 칸씩 올라가야지 뭐 키 크다고 그게 맞아 오래 가려면 그게 맞아 괜히 알배기게 맞아 네, 계단 세 칸씩 올라가고 잃어버리면 왜냐면 여러분들 나락이죠. 이게 저랑 같이 이렇게 토크온이나 게임톡에서부터 합을 맞췄었던 네네. 그런 패널들의 특징이 전부 다 방송을 시도를 했었어요. 제비, 네. 김계, 뭐 승량이, 박소연, 또 뭐 백사기, 뭐 또 해시도 그렇고 해시는 지금 역캠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 진짜. 예, 그렇기 때문에 진짜 다 방송을 했었는데 잘된 친구가 솔직히 제가 인정할 만큼 잘된 친구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죠. 저는 이 친구는 좀 다르게 봅니다. 예, 원석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왜냐면은 저는 처음 본 순간에 딱 얼굴 딱 보고 나서 괜찮게 생겼네. 왔고. 아, 남순이는 방송을 애초에 시작을 했었던 친구였어. 감독의 실명까지죠. 그 빅현배도 맞아. 빅현배도 저로 인해서 방송을 시작하게 된 케이스인데 네. 뭐 남순이만큼 되면 정말 개씹 대박이고 근데 일단은 차근차근히 쌓아가는 게 좋을 거라는 네. 얘기를 저도 조언을 했어요. 뭐 남순님까지는 네. 바라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정해진 그릇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네, 너무 넘치게 담다 버리면 깨져버려요 그릇이. 맞아 욕심을 너무 부리면 저는 진짜 형님이 말했던 것처럼 구독자 20만이다? 그러면 이제 유지를 하기 위해서 그런 자세 진짜 좋습니다. 네. 예.
좀 좋은 컨텐츠들이 좀 머릿속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 방송 켜기 전에 잠깐 얘기를 했었 나눴었는데 네네. 저는 진짜 잘 됐으면 좋겠고 네네. 진짜 보니까 너무 좋네요. 왜 우리가 이제 만났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형님. 네가 유튜브 시작하니까 만나게 된 거야. 씨발려나. 아니 그럼 일반인인데 제가 왜 만나? 아니 만나서 아니 만나서 네. 밥도 먹고 그럼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근데 이런 게 있잖아요. 여러분들 상사가 부하한테 만나자 뭐 어디 약속 잡자라고 하는 건 쉽지만 부하가 상사한테 먼저 연락을 해서 뭐 만나자 이렇게 하는 건 힘들거든요, 사실. 이거는 뭐 누구나 아니 근데 그래서 내가 만나자고 했었잖아요. 한번 카톡으로 네. 내가 분명히 얘기했었는데. 근데 약간 이게 그 거칠애식으로 던지는 말일 것 같아. 아 너가 그렇게 생각을 한 거네. 아 그죠. 근데 이거는 뭐 제 잘못이죠. 아무래도 제가 좀 피해 의식이 있다 보니까. 아니 이사하기 전에. 네네. 그냥 심심한 거야. 심심하고 나도 네. 솔직히 방송 끝나고 나면 할 게 없어요. 그래서 맨날 네. 배근하거나 뭐 게임하거나 그러는데 아, 좀 만나서 좀 얘기도 좀 하고 밥도 좀 네. 먹고 싶었는데. 둘 다 좀 그런 게 있었, 둘 다 피해 의식이 좀 있었던 것 같아. 그죠. 나는 오히려 그거였어. 아, 이 사람이 나 불러가지고 좀 더 이용해 먹으려고 하나 보다. 아... 어, 그런 생각이 좀 있어가지고 사실 3년 동안 제가 전기한테 약발방 같이 하자라고 던져본 거는 한 진짜 다섯 번도 안 될 거예요. 아, 그죠. 어, 약간... 왜냐면 얘 시간을 내가 뺏어야 되니까 자연스럽게 만나는 자만추를 항상 추구했었다 보니까. 아, 근데 이렇게 좀 배려를 해주시더라고요. 이게 근데 진짜 채팅장도 좀 이간질이 심하고 이런데 저를 항상 그 불러주신다는 게 솔직히 코트 형님 입장에서는 그 막 전기가 뭐 코트보다 더 웃기다 막 이런 댓글이 올 때 그냥 아 그러면 전 전기님이랑 이제 안 하고 솔방으로 해도 웃기다는 거 뭐 증명할게요 이런 식으로 해서 저를 솔직히 이용 안 해도 상관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뭐 이간질에 이렇게 좀 현혹되지 않으시고 저를 뭐 찾아주시고 같이 뭐 케미도 잘 맞춰서 이렇게 웃고 떠든다는 게 좀 좋은 시간인 것 같아요. 아, 네, 팩트라고 여러분이 말씀하시는데 제가 더 웃겨요. 네. 죄송한데 여러분들 웃기는 건 제가 더 웃깁니다. 형님. 이 친구는 말빨의 스탯이 굉장히 높고 다른 것들이 낮아요. 그렇죠. 저는 애드리브의 예. 올스탯. 예? 애드리브의 올스탯을 박았지만 저는 예. 몸개그도 박았고 예? 올스탯인가요? 몸개그 예. 뭐? 드립. 네? 뭐 그런 톤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아주 당신도 웃겨요. 솔직히 이 새끼가 더 네. 웃겨요. 예. 네. 일단은 아니야. 자 네. 다음 자 무빙치기님 2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다음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코트가 매번 챙겨준다 했는데 진짜 챙겨줬었는지 뭐 이거는 뭐 사실이죠. 예. 아니 근데 원래 예. 제가 그 형님이 주시는 돈도 안 받으려고 했어요. 아 밀린 돈 100만 원 더 드릴게요. 아니야 죄송합니다. 아니야 형님. 예예. 예. 예 진짜 원래는 안 받으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코트 형님은 제가 없어도 방송 진행을 잘하는 사람이고 저는 그냥 와가지고 조미료 역할을 해주는 것 뿐인데 무슨 제가 권리가 있다고 막 어, 코트는 뭐 전기한테 돈을 줘라 막 이러는 말을 막 옹호하고 그러겠어요. 근데 제가 원래 받으면 안 되는데 막 손이 가더라고요. 예. 처음에 엄청 거부를 했어. 아 그렇죠. 형님 진짜 이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 주셔도 됩니다 형님. 예. 형님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면서 딱 손사래를 치더라고. 예, 근데 좀... 한 번 딱 받고 나서 그 다음부터 뭔가 어? 개꿀? 약간 이런 느낌? 예, 약간 이게 한 번 손이 가버리면 멈출 수가 없더라고요. 예 맞아 아닙니다라고 해도 손이 이제 그대로 가버리기 때문에 맞아 아 그리고 근데 제가 좀 솔직히 제가 인색했던 게 뭐였냐면 여러분들 뭐 이미 여러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솔직히 뭐 승량이라든지 이런 친구들한테 그냥 같이 살 때 용돈으로 막 10만 원 정도 주는 거 그 정도 제외하고서는 이렇게 방송적으로 같이 도와주거나 스카이프 하거나 그럴 때 애들을 제가 챙겨줘 본 적이 솔직히 없었어요. 예. 제가 챙겨줘 본 사람이 이 사람밖에 없었어요. 예. 어우, 영광이네요. 아, 진짜로. 그 전에는 왜 그랬냐?